SBC에서 우리 회사 연예인들 다 빼볼까? 네가 방송국에 차릴 형편이 되나 안 되나? 뭐야 진짜. 가자. 선배님은 다 좋은데 이게 특히 좋아요. 오늘 조건 타이틀은 뭐예요? 나 100일이잖아. 네? 누구랑요? 순응이랑. 아 깜짝이야. 잠깐 앉아봐. 1학년 PD 탈퇴하겠대. 집에서 방송부 하는 거 알게 됐나봐. 조마조마하더라니. 그러고 보면 선배님은 어떻게 3년간 잘 감추셨네요? 모르지. 내가 잘 감춘 건지 부모님이 잘 감추시는 건지. 꿀꿀해요. 그건 무슨 약이에요? 비타민. 너도 내년 되면 알아. 몸이 18 같지가 않다. 오 마이 갓. 가방은 왜? 헐리우드 입성은 다음에 하자. 나 지금 급히 가볼 데가 있어. 무슨 일인데? 나쁜 일이야?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. 아니야 가야지. 그동안 너무 패맣게 치고. 넌 뭐 입만 열면 간대. 어디 갈 데도 없으면서. 그놈의 팻소리 한 번만 더 해. 확 갖다 팔아버릴 테니까. Hey guys. Hey, Jay. My sweet angel is at this house? 아프는지. Tammy and her boyfriend were here. They came to the hospital too. Don't worry about it. I got it taken care of. Anyway, where are you going? Is my sweet angel staying with me? 너 혹시 멀미하냐? 지금 어디 가는 거야? 졸리면 자. 오래 걸릴 거야. 무적정리 보내준다 카더라. 목소리 낮춰라. 네 광고하나? 듣는 게도 많은데. 그냥 내 말 들으라 언니야. 이혼 사유에는 불륜만 안 된다. 식구금으로 사진 잘 찍는 아들 내 안다. 연락처 줄 테니까 내일부터 당장 붙이라. 근데 따지고 보면 내도 불륜이었다 아이가. 언니는 아들을 생산했잖아요. 아 그래 되나? 일로 연락하면 되나? 네, 이름은 정지숙이에요. 낮에는 주로 압구정 갤러리에 있어요. 그쵸? 남자관계. 말 잘 통하시네. 네, 그런 사진 위주로.